20억을 들여서 만든 창작 뮤지컬 손익분기점을 오늘 넘겼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공약을 내건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호원들과 저희 주연 배우들이 다 우창을 까고 예. 예. 우통을 벗고 예. 저희가 하여튼간에 뭐 격파를 하든지 예.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이 되면 50이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지창욱 씨도 예. 20대. 예. 하지만 이제 저와 지창욱 씨는 예. 많이는 못 벗고요. 예. 적당히는 벗겠지만 예.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상의 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치로 야, 네 먼저 해. 네, 저희 둘은 안 보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건강에 네, 좋으실 것 같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격파를 시작하겠습니다. 격파 실시. 감사합니다. 제가 상의 탈의는 못했지만 하의 탈의는 아까 보셨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태를 보여드리게 되네요. 예. 자크 올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정말 이제 정리하자. 어? 네, 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제7회 뮤지컬 어워즈 우리 지창욱 군이 신인 나무상을 받았고요. 우리 장유정 연출가이자 극본을 쓰신 장유정 작가가 극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뮤지컬 그날들이 창작 뮤지컬 대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자리 비어있는 곳을 보시면요. 항상 비어있는 자리에 저희가 김강석, 고 김강석님의 사진과 꽃 한 송이를 놓고 있습니다. 공연 시작과 지금까지 앞으로 끝날 때까지도 항상 저 자리에는 고 김강석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